다시 늦가을다운 날씨가 돌아왔지만 아침에는 찬바람 때문에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나주와 곡성, 구례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성이 120m, 곡성이 300m 등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엔 내내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10.3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정도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19도, 나주와 화순 20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9도, 보성도 1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2m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름 끼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